안녕하세요. 배어봅서 관광영어 진행을 맡은 이지선. 저는 호주에서 온 블레어입니다. 오늘은 망고빙수 잘하는 곳 알아요 라는 주제로 대화를 나누는 패턴을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대화 상황 함께 보실까요? 보실까요? Oh, that dinner was so delicious. How about dessert? Oh, that sounds good, but it's on me. I know a great mango shaved ice place. Really? Shaved ice is one of my favorite desserts in Korea. It's just two blocks away. Do you want to walk? Of course. Let's go. 먼저 외국인이 말문을 열고 있습니다. Oh, that dinner was so delicious. 우리말로도 저녁 식사 너무 맛있었어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럴 때 영어로 말씀하실 때에도 so delicious 이렇게 강조해 주시면 조금 더 실감나게 표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녁 먹고 나서 디저트는 어때요? 하고 묻고 있네요. How about dessert? How about dessert? How about 플러스 명사 패턴은 뭐뭐는 어때? 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볼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Oh, that sounds good, but it's on me. That sounds good. 이 표현. 좋게 들리는데요? 이런 뜻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전에도 이거는 배워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음에 나온 표현은 처음 나왔어요. It's on me. 이건 무슨 뜻일까요? 아, 이건 내가 살게. 좀 더 캐주얼하게 쓰는 표현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제가 워너빈 친구들이 하는 표현들을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쏜다? 뭐 이 정도인가요? 맞아요. 네, 이런 맞아요. 느낌인 것 같습니다. 다음 문장 보실게요. I know a great mango-shaved ice place. 맛집을 소개할 때 쓰실 수 있는 표현입니다. I know a great mango-shaved ice place. 참고로 이 shave라는 단어는 깎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shaved라는 과거 분사의 형태로 쓰이면서 깎은 그렇죠. 얼음, 이렇게 빙수라는 단어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Blair, do you like shaved ice? I do. I really, really do. Okay, so what is your favorite in Korea? My favorite, maybe 과일빙수? 오, 그렇군요. 과일빙수. You know what? My favorite is 제주 말차빙수. 오, 역시 yeah, 제주니까. So, yeah, so it's like a 제주 green tea shaved ice is my favorite. Okay. Sounds delicious. Okay, 다음 문장 한번 보실게요. 네. Really? Shaved ice is one of my favorite desserts in Korea. 아, 네. 그러니까 빙수는 제가 한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디저트 중에 하나예요. 이런 뜻인데. 오케이, 다음 문장 좀 볼게요. It's just two blocks away. Do you want to walk? 매우 중요한 표현이 나왔어요. Away. Away라는 단어는 뭔가 시간이나 공간적으로 떨어진이라는 뜻인데요. 본문에서는 It's just two blocks away. 여기서 단지 두 블럭 떨어져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블레어가 네. Away를 사용해서 다른 문장을 좀 만들어주실래요? Seogwipo City is about an hour away from Jeju City by car. 오, 어떻게 알았어요? Wow, that was a very okay. That was a very good one. 서귀포 시는 제주시에서 승용차 자가용으로 약 1시간 거리에 있습니다.라고 표현해 주었네요. 너무 좋은 예입니다. Thank you. 그러니까 두 블럭이면 비교적 짧은 거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도민이 Do you want to walk? 그러니까 걸어 갈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고요. Of course. Let's go! 이렇게 기분 좋게 대화가 마무리됩니다. 'Would you like to order? One cappuccino, please. What size would you like? We have small, medium, and large. I will have a medium. For here or to go? I'll have it here. By the way, do you have free Wi-Fi here? Yes, the password is on the receipt. 네, 이번에는 커피숍에 가서 주문을 하는 상황이에요. 도민이 Would you like to order? 주문하시겠어요? 이렇게 말문을 열고 있습니다.
One cappuccino, please. 오, cappuccino. 아, cappuccino. Mochaccino. 이렇게 아. 강세를 뒤에 치 쪽에다가 조금 이렇게 실으셔야 좀 더 외국인들이 잘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뭔지 알아요. 네, 진짜 네, 맞아요. 네, 네.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네. What size would you like? We have small, medium, and large. What plus 명사 would you like 패턴은 어떤 무엇 무엇을 원하세요 하고 질문하실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패턴으로 다른 문장들을 조금 만들어 볼까요? 좋아요. 예를 들면 What color would you like? 무슨 색깔 원하시나요? 그리고 What flavor would you like? 무슨 맛을 원하세요? Wow. What color would you like? What flavor would you like? 너무너무 좋은 예입니다. 다음으로는 외국인이 I will have a medium 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뭐뭐로 주세요 하실 때 간단하게 I'll have 패턴을 이용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중요한 패턴이 하나 나왔는데 for here or to go 라는 표현. 네, 어떤 뜻이죠? 여기서 드실래요? 아니면 가져가실래요? 이런 표현입니다. 되게 간단하게 표현을 했네요. 네. 당연히 만들어준 즉시 먹는 게 맛있으니까 My answer is always yeah, for here. Right? 제일 맛있어요, 그러면. 네, 네.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먹을게요 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I'll have it here 하시면 돼요. 네, 그렇군요. 요즘에는 커피숍에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특히 여행하시는 분들은 무료 와이파이가 있는 곳들을 선호하시는데 그런 상황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질문. Do you have free Wi-Fi here? Yeah. 그러니까 이제 와이파이라는 단어가 그냥 한글처럼 이렇게 와이파이도 쓰이는데 영어로 말씀하실 때에는 F 쪽 발음에 그렇죠.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Wi-Fi 이렇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Yes, the password is on the receipt. 비밀번호는 영수증에 있습니다. 라고 도민이 대답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영수증이라는 뜻의 단어가 receipt인데 이 단어의 속에 보면 P가 들어가 있지만 소리가 나지 않는 묵음이에요. 그래서 receipt가 아니라 receipt. 이렇게 발음이 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표현으로는 달콤한 sweet, 짠 salty, 매운 spicy, 신 sour, 쓴 bitter, 느끼해 greasy, 새콤달콤한 sweet and sour, 싱거워요 bland, 고소한 nutty.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서 네. 음식의 상태를 묘사하는 표현으로는 신선한 fresh, 탄, burnt, 덜 익은, undercooked, 너무 익힌 이번에. 아, overcooked. 오케이, 그 다음에 면이나 국수 같은 게 불은 눅눅한, soggy.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We'll come back with another enjoyable episode next week.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Thank you for watching. Bye.